s'asseoir à ma table. Il fait si froid dehors, ici c'est confortable. Laissez-vous faire, Milord, et prenez bien vos aises, vos peines sur mon cœur et vos pieds sur une chaise. Je vous connais. Eh ben, on y...제발 다리 내고 허리 피세요. 허리를 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허리를 똑바로 펴요. 허리가 항상 똑바로 펴내는 거예요. 춤추는 시간 아니에요. 이제 시간 됐다. 조금 쉬세요. 이건 하나도 안 됐는데? 안녕하세요. 프렌치 라이프 가족입니다. M'appelle Patrice Milot. J'ai 52 ans. 저는 프랑스에 20년째 살고 있는 이예진이라고 합니다. 나는 에바 밀로입니다. 11살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나는 에바야. 누가 몰라? 에바야. 에바, très joyeuse, qui aime la vie, qui aime les amis, qui aime s'amuser comme beaucoup d'enfants, avec déjà à 11 ans une forte personnalité. Peut-être aussi un caractère de meneuse, un humour un peu décapant. 하하는 맛쟁이. 하하는 맛쟁이. 누구처럼? 우리 딸 애매처럼. 마치. On est obligé d'affronter plein de difficultés et d'avoir une assurance en soi. C'est ce que je souhaite transmettre à Eva, d'être autonome, confiance en elle pour affronter toutes les difficultés de la vie, mais aussi d'être épicurien, c'est-à-dire d'apprécier toutes les choses que la vie peut apporter. Eva! Eva야! Eva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 어디 있어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책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책 읽으면 어떤 세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에바가 책을 좋아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연히 에바가 쓴 시를 제가 읽고 나서 에바가 사고력과 통찰력이 남다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에바가 9살 때 쓴 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사랑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얻으려면 행복이 있어야 한다. 행복을 만끽할 수 있으려면 슬픔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만약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생명. 시작하고! 좋은 하루 보내봐. 사랑해. Cette école, c'est enfin un collège, un petit peu éloigné de notre de la Trandade, là où on vit, mais qui a une bonne réputation parce qu'elle fait partie d'un groupe scolaire présent dans 80 pays dans le monde entier. 프랑스 교육은 만 3살부터 무상이고요. 학기 초 9월에 만 18세까지 학생당 100유로 안팎으로 학교 준비물 보조금이 나옵니다. 프랑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철학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바칼로레아라는 대입 자격 시험에도 철학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는데요. 예술 행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행복은 이유의 문제인가? 등은 지난 철학 시험의 주제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사고 능력을 키우고 본인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이 프랑스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에바야, 학교 과목 중에서 무슨 과목이 제일 좋아요? 아, 아직도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럼 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어려워요. 딱 하나 좋은 건 없어요? 있어요. 아, 뭐예요? FCR. FCR. 아, 라틴어 어원 공부가 제일 좋아요? 에바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건축가 아니면 작가 되고 싶어요. 에바가 다니고 있는 독서 클럽은요,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책을 읽고 만나서 그 책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올해 가장 좋은 책을 선정을 해요. 그러려면 자기가 읽은 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요. 자기가 읽은 책을 또 왜 이 책이 좋았는지 이 책이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제 생각에 프랑스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바, 무슨 요리 하고 있어요? 라따뚜이. 너희 만났으면 안녕 한국말로 인사 좀 해봐. 에바야, 레스토랑처럼 살살 먹는 거야. 그렇지. Déjà je t'aime. Je suis très très fier d'avoir une fille comme toi. Continue comme tu fais aujourd'hui. Nous, notre rôle de parent, c'est de t'accompagner. Pour que tu deviennes une belle et forte personne.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paquettes.